안녕하십니까. 펠코샵입니다. 펠코샵에서 최근에 픽소크 로보에 대한 영상을 몇 가지로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쇼 매드벤을 이용한 로보 패키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로보를 처음 공부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알아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요. 펠코샵에서 출시한 패키지를 이용을 하신다면 간편하게 세트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조종기의 종류와 또그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가격대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MK15 조종기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15 조종기 세트 중에서 농업용 패키지에는 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와 조종기를 이용해서 HD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조종기, MK15 조종기가 포함되어 있는 매드벤 로버 세트에는 다른 세트와는 달리 요 동봉이 되어 있는 HD 카메라를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요걸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서버를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좌우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매드벤 차량 자체는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조립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기본 차량 상태에서는 픽소크를 여기에 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로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트 상품을 구입을 하신다면 저희가 픽소크를 얹을 수 있는 가이드를 아예 그냥 부착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이드 부착까지만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픽소크나 관련 전자 부품들, 그리고 카메라 마운트, 카메라 서버, 그리고 뒤쪽에 안테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자작을 해서 DIY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희 쪽에 이제 조립과 세팅을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쪽에 조립과 세팅을 의뢰를 하셨을 때 어떻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지 그 견본이 되는 거고요. 직접 조립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립 세팅을 해서 받으셨다면 운영을 위해서 어떤 세팅들을 직접 변경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로버의 전반적인 세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로버 세팅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기존에 올려놨던 로버 세팅 영상 1편과 2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또 오토미션을 등록하는 그런 방법도 영상 2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픽소크를 여기에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판까지만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저희 쪽에 조립 세팅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립하고 배선 작업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직접 조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빅소크를 설치를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뭐 배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픽소크를 여기 얹으셔야 되겠죠? 픽소크는 가이드판의 가운데 부분, 이 로버의 중심 부분에다가 픽소크를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GPS는 약간 앞쪽에, 그리고 MK15의 수신기는 뒤쪽에, 이렇게 GPS와 수신기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띄워서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GPS는 안쪽에 콤파스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요 위에 겹쳐진다거나 이거랑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콤파스 센서가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가 있으므로 항상 제일 먼 곳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일단 배선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게 저희가 묶어놓은 손을 조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지금 제일 좌측편에 보이는 요게 MK15 조종기의 수신기입니다. 이 조종기의 수신기 겸 이제 영상 송신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요쪽에서 RC인 단자로 일단 수신선이 이렇게 하나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RC인 단자 쪽으로 수신선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텔레메트리 케이블, 요거는 빅소크의 텔레메트리 1번 단자에다가 텔레메트리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카메라 케이블도 있어요. 요 카메라 케이블은 지금 요 카메라, 네, 요 카메라 케이블이기 때문에 요거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수신기 쪽에 연결이 되는 건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RC선, 그리고 텔레메트리 선, 카메라 케이블,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픽소크의 여기에 저 서버 출력단 있죠? 서버 출력단에 보시면은, 자, 서버 출력단에 이쪽입니다. 1, 2, 3, 4, 5, 6, 7, 8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에요. 1번에는 조향 서버, 이 조향 서버입니다. 이 조향 서버. 1번에 조향 서버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는 요 카메라를 좌우로 제어하기 위한 서버, 그거를 여기에 천장에다가 장착을 해서 카메라의 서버를 2번에다가 연결을 하고, 3번에는
변속기, 요 앞뒤를 제어를 할 수 있는 변속기 선을 3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픽소크 쪽에 연결이 되는 선은 RC인과 그리고 메인 아웃 1, 2, 3 이렇게 총 3가닥이 되겠죠. MK15 조종기 세트가 아니라면은 뭐 T8F V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세트라면은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서버가 없기 때문에 2번 자리는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결하는 거는 뭐 드론 연결하는 픽소크랑 똑같습니다. USB 그리고 파워선, I2C선, 네, I2C선 그리고 GPS선 이런 것들은 알맞게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자재의 부착은 튼튼한 3M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MK15 수신기 세트가 안테나가 조금 큽니다. 일반적인 2.4기가 안테나보다 조금 안테나가 크기 때문에 로봇 뒤쪽에 요 케이스 있죠? 로봇 바디. 바디 뒤쪽에 저희는 따로 이렇게 안테나를 부착하기 위한 가드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앵글로 된 가드를 달아서 안테나를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포함은 안 돼 있는 거니까 직접 다른 방법으로 안테나를 부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견본입니다. 카메라를 부착하기 위한 기역자 앵글 요거까지는 포함이 돼 있고요. 카메라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한 요 서보, 네, 서보까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여기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조금 뚫어 줘야 되겠죠. 드릴이나 인두기로 찢어서 그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서버를 여기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도 조금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 서버를 또 나사를 박아 가지고 서버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서버를 고정하고 요 위에는 저희가 지금 요거를 서버와 카메라를 또 마찬가지로 부착을 하기 위해서 FRP판을 조금 잘라 넣었고 그리고 각재도 한 8mm 정도 되는 두께의 각재를 하나 얹어서 그렇게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자 앵글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FRP판이나 각재 이런 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나사 이런 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구해가지고 장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직접 예쁘게 잘 만들어서 부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덮으시고요. 뚜껑을 닫고 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뒤쪽에 안테나, 안테나 선 요거 있죠, 요거. 예, 요 안테나 선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직접 조립을 하셨다면은 요게 선이 길이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질질 끌리면 선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주의해서 선 배선을, 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전원을 넣어서 어떤 세팅 값들을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켰을 때는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셔야 돼요. 조종기를 전원을 켜셔야 되는데 전원을 켜시기 전에 일단 조종기의 스위치가 지자리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조종기에 보시면은 3단 스위치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저희는 왼쪽 스위치 요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라 함은 요 스위치가 뒤쪽으로 제껴져 있는 게 제자리입니다. 위로 올려놓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놓는 게 제자리입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놨을 때가 수동 모드, 그리고 중간으로 했을 때가 스티어링 모드,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오토미션 모드, 그렇게 할당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른쪽 스위치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스위치가 매뉴얼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조종기 전원 켜는 거는 중간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짧게 한번 누르고 길게 쭉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얘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앞으로 제껴두고 차량에도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놓고 나면은 조종기에 여기에 이게 지금 통신 상태를 나타내는 LED입니다. 처음에는 빨간불이었다가 로봇 쪽에도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나면 한 3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초록색불로 바뀝니다. 초록색불로 바뀌면은 이때부터 이제 조종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향을 해보면은 조향은 먹어요. 조향하고 카메라하고는 일부러 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조향과 카메라를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조향은 이걸로 하고 카메라는 이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조종하기가.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따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조향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녹색불도 들어오고 픽소크 전원도 다 들어왔는데 조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차량 측면에 보시면은 또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왼쪽으로 하면 오프거든요. 오프 쪽으로 가면은 조향이 안 먹습니다. 온 쪽으로 가 있어야 조향이 먹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굳이 오프 쪽으로 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항상 온 쪽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 키가 전진 후진인데 이 상태에서는 전진 후진이 되지 않습니다. 전후진을 하려면 반드시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조종기 상단에 보시면 B라고 적혀 있는 스위치 있습니다. B 스위치를 이렇게 띠 소리가 나면은 시동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스틱을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요. 들어가고 예,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합니다. 후진, 전진, 이렇게 전진, 후진을 합니다. 자, 시동을 끌 때는 다시 한번 B 스위치를 누르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네, 띠 소리 나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왼쪽 스틱을 밀거나 당겨도 예,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향은 되지만 차량이 앞뒤로 가지 않습니다. 요 B 스위치, 요게 시동 스위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보시려면은 카메라에서 보이는 화면을 봐야 되겠죠? 화면을 보시려면은 제일 간단하게 보시려면은 여기에 CFPV라는 앱이 있습니다. CFPV 앱을 여시면은 카메라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이 바로 나오죠? 제 손바닥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CFPV라는 요 앱은 그냥 화면을 볼 때만 사용하는 앱이고 요 앱을 종료를 하시려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슬라이드 하시고 요 네모 모양 예, 눌러주신 다음에 위로 끌어올리시면은 꺼집니다. 근데 이렇게 팝업으로 계속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X 눌러주시면은 팝업 끄실 수 있습니다. 화면만 보시려면은 CFPV 앱을 쓰시면 되는데 설정 값을 조금 변경을 하시려면은 여기 Q그라운드 컨트롤 앱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CQ그라운드 컨트롤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Q그라운드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 나와 있다면은 밑에서 이렇게 쓸어 올려 보시면은 전체 앱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Q그라운드 컨트롤 앱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쓰실 거라면은 꾹 눌러서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빼놓으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Q그라운드 컨트롤 앱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은 디스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게 다운로딩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면서 로봇 차량의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조종기의 CTX 쪽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링크에 커넥션이 USB 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밑에 또는 57600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키면은 다운로딩 요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간다면은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텔레메트리 케이블 있죠? 아까 전에 예, 요쪽에 여기에서 연결을 했었던 텔레메트리 케이블 예, 그 케이블이 배선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케이블 배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선은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배선이 TX, RX 보통 이런 게 잘못되어 있죠? 예, 배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배선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연결이 다 됐고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로버를 예, 세팅 완료되어 있는 로버를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지자기 보정을 하는 겁니다. 지자기 보정 저희가 이쪽에서 테스트를 할 때 해서 보내드리지만은 지자기 센서라는 것은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보정을 다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위치랑 지금 물건을 받으신 곳이 위치가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자기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자기 보정하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로딩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좌측 상단에 요 Q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베이클 셋업에 들어가시고 이쪽에서 센서즈에 들어갑니다. 센서에 들어가셔서 콤파스 쪽에 들어갑니다. 콤파스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OK 버튼이 있습니다. 이 OK 버튼을 누르면은 예, 로버에서 띠링 소리가 나면서 이제 지자기 캘리브레이션을 잡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지자기 캘리브레이션 중에는 로버 차량에서 이렇게 띠띠띠띠 소리가 계속 납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1초에 한 번씩 띠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을 때가 지자기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있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모든 방향으로 360도씩 한 번씩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옆으로 눕혀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옆으로 눕혀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예, 눕혀서 한 바퀴 그리고 위로 올려서 한 바퀴 마지막으로 뒤집어서도 한 바퀴
자,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돌리고 나서 팔자 그리기를 한번 해줍니다. 끝날 때까지 이제 팔자 그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띠디딩 소리가 나면은 캘리브레이션이 끝이 난 거고, 이제 차량 조회를 해야 되는 게 끝이 났고요. 조정 개선 이렇게 화면이 떠 있습니다. 여기서 OK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파라메터 쪽에 들어가셔서 툴스 들어가시고요. 리부트 브레이크를 눌러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차량 재부팅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재부팅이 됩니다. 재부팅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다시 디스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 해보니까 다시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슬라이드 해주시고 네모 버튼 눌러서 이 앱을 완전히 종료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Q그라운드 컨트롤 앱을 실행을 하시면은 예, 그러면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자기 보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자기 보정이 자꾸 안 된다, 자꾸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맨 끝에 팔자 돌리기 했었던 거 있죠. 팔자 돌리기를 몇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빨리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자기 보정을 하실 때에는 주머니에 차키, 핸드폰, 전자손목시계 이런 거 끼고 있으면은 지자기 보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지자기 보정이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자리가 정말로 자기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자기 보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치를 조금 옮겨서 한 10m, 20m 위치를 옮겨서 다시 한번 지자기 보정을 시도를 해보세요. 자, 지자기 보정을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세팅 값들을 변경을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출고할 때 차량 속도를 100%로 해놓으면은 이게 차가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빅소크를 가지고 로버를 운영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레이싱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속도를 저희가 좀 많이 낮춰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Q 버튼 누르시고 베이클 셋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파라미터 항목으로 들어가시고요. 보시면은 서치라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MOT 언더바 THR까지 치면은 여기 MOT THR MAX라고 나오죠. 지금 35% 되어 있는 거, 이게 스로틀 수동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의 최대 스로틀 값입니다. 100%로 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35%로 해놨는데 조금 더 낮추실 수도 있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조금 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MOT 언더바 예, S 그 다음에 S까지 치면은 예, 모터 시뮬레이트라는 게 뜹니다. 요거는 처음에 출발할 때의 펀치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100%인데 저희가 40%로 조금 낮춰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펀치력이 너무 세면은 또 차가 너무 급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차가 좀 더 급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버 1 언더바까지 치시면은 서버 1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서버 1 트림. 자, 요거는 지금은 1530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차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요거는 조향 서버, 요 조향 서버가 우리가 차량을 네, 수동 모드에서 차량을 주행을 할 때 앞으로 똑바로 밀었는데 차가 똑바로 안 가고 약간씩 왼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약간씩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중심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요 값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1500이 가운데고요. 15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5나 10단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변경을 해가지고 트림 값을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요 세 가지는 수동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고요. 수동 모드에서의 주행은 GPS라든가 이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RC 자동차 조종하듯이 그렇게 조종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를 중간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스티어링 모드예요. 스티어링 모드에서는 GPS가 반드시 잡혀야지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모드로는 주행이 안 됩니다. 스티어링 모드에서 주행을 해보면은 수동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보다 얘가 뭔가 좀 한 템포 느리다, 움직이는 게 좀 버벅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종하는 걸 얘가 신호를 받아서 바로 조종이 먹는 게 아니고 GPS를 한 단계 거쳐서 자기의 위치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자기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계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수동 모드에 비해서 스티어링 모드에서 동작을 해보면 조금 움직이는 게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모드로 동작을 할 때 앞으로 가다가 내가 정지를 했는데 분명히 정지를 했는데 차가 안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차가 안 설 경우에는 반드시 스티어링 모드를 수동 모드로 다시 해제를 하고 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을 또 몇 개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턴 turn 언더바까지 치면은 턴 레디우스라고 있습니다. 턴 레디우스 0.9m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스티어링 모드에서 우리가 조향을 할 때 얼마만큼의 R 값을 가지고 조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 값은 0.9m라고 되어 있는데 값이 작아지면은 조금 더 극커브를 하게 되는 거고 값이 커지면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ATC 언더바 턴 네 TU까지 치면 나오네요. ATC 턴 맥스 G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극커브를 할 때 이쪽에 그 중력 가속도가 추가가 되겠죠. 이 중력 가속도를 얼마까지 얘가 버티게 할 것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값을 키우게 되면은 극커브를 할 때 차량이 전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전복하지 않게끔 요 값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값은 0.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 모드에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 조종기 스틱을 좌측 상단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는 이제 우리가 미리 미션 플래너에서 설정을 해놓은 값대로 얘가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토 모드가 되겠죠. 오토 모드에서 지도를 그리는 내가 원하는 미션을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가 기존에 올려놨었던 동영상 2편 로봇 세팅 동영상 2편을 참고를 하시고 로봇 세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파라미터를 알려드릴게요. 자, 크루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크루즈 스피드와 크루즈 스로틀이 나옵니다. 요 크루즈 스피드 오토 모드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얘가 자동으로 주행을 할 것이냐 그겁니다. 기본값은 2m/s인데 해보니까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m/s로 제가 낮춰놨는데 요것도 원하시면은 속도를 높이시면 되겠고 크루즈 스로틀 요거는 오토 모드에서 차량의 스로틀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 이겁니다. 요것도 스피드하고 약간 좀 개념은 비슷하긴 해요.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20%로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오토 모드에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루즈 스로틀과 크루즈 스피드 이 두 가지 항목을 조금씩 값을 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not ready라고 돼 있죠. not ready 그리고 요거를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ready to fly라고 뜹니다. 자, 지금 수동 모드는 ready to fly가 뜨는 거고 예. GPS를 잡아야 되는 스티어링 모드라든가 아니면은 오토 모드에서는 not ready라고 뜨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실내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히니까 이렇게 not ready가 뜨는 거고 이건 정상입니다. 실내에서는 원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네, 조종기의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서 지금 조향과 카메라 짐벌을 같이 움직이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혹시 카메라 짐벌을 조종기 왼쪽 스틱으로 옮기고 싶다면은 다시 베이클 셋업에서 파라미터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서보 2 언더바까지 치면은 네, 서버 2 펑션이라고 있어요. 서버 2 펑션에 지금 그라운드 스티어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라운드 스티어링이 원래 요건데 요게 지금 서버 2번이 요 카메라 짐벌이거든요. 카메라 서버거든요. 카메라 서버에 그라운드 스티어링을 같이 걸어놨기 때문에 같은 스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2 펑션을 그라운드 스티어링 말고 요거를 눌러서 보시면 RC-IN 4번이 있습니다. RC-IN 4번이 요겁니다. 요거를 좌우로 움직이는 게 RC-IN 4번입니다. RC-IN 4번으로 옮기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조종기 왼쪽 스틱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제어를 하고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서는 조향만 제어를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거 그라운드 스티어링으로 놔두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같이 움직이는 게 써보니까 좀 편리합니다. 자, 운영을 하시면서 배터리 잔량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배터리 잔량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글자가 조금 겹쳐져서 나옵니다. 예, 앱을 만들면서 조금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예, 볼테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서 배터리 잔량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행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전기는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면은 배터리가 과방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항상 요 잔량을 잘 보시고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량을 안 쓰고 있을 때는 항상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전원을 끄시려면은 전원을 끄실 때는 항상 차량의 전원을 먼저 끄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하시고 차량의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해서 차량 전원을 끄시고요. 자, 그러면 링크가 끊겼다고 여기에 녹색불로 변경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로스트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끄셔야 되겠죠. 조종기 전원을 끄시는 거는 전원 스위치 꾹 눌러주시면은 파워 오프라고 뜹니다. 이 파워 오프 버튼 눌러주시면은 셔팅 다운 뜨면서 조종기가 잠시 후에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픽소클 로버 패키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또잘 모르겠는 점이 있으시면은 펠코샵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코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